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설 명절에도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생각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특집으로 달리겠다라는 결심으로 설 특집 말이 필요 없는 세 분. 아까 댓글 보니까요. 웃기는 사람 다 나왔네. 이런 평도 있으신데 명절 앞두고 하하호 즐겁게 웃으시라고 저희가 이 세 분 모셨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박지훈 변호사, MC 장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작진이 좀 와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맞네. 아, 이 연휴 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 김용민 이사장 첫 출연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는 네. 특전 서비스. 네, 저희 그 함께 하시는 시청자 대중들을 위해서 뜨거운 연대 인사.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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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느 카메라 봐야 돼요? 저 하얀 카메라. 예, 예, 예. 그 뭐 여기가 어딘지를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네. 이 진미 파라군인데 예, 봐도 여의도 국회 앞에 진미 파라군 디테일해. 네, 네, 옛날 이름이야. 네, 그 취재 편의점 에, 여기는 이 정치 해설 분석 그리고 뭐 저널리즘 좋습니다. 네. 그는 좋은데 네. 여기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치했다가 망한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만 6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진미 파라곤에 왔는데 네.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네. 정말 대박이 나시고 취재 대형마트가 되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또 장윤선이라는 신뢰의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으니까. 뭐 윤선 네. 다 임윤선 조윤선. 아 조윤선. 조윤선이 네. 왜 나와 여기서? 임윤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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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 장윤선 선배님 너무 제가 존경하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신뢰와 또 감동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될 일이라 믿습니다. 이제 곧 30만 네, 넘어서 네. 30만 넘었었는데 네. 전 지난밤에 70만 넘었습니다. 네. 아, 또 네. 이렇게 아주 네. 그냥 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MC 장원도 네. 처음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출연이죠. 네. 아, 네. 두 번째 출연인데 네. 40분 늦게 왔어요. 네. 네. 이번에는 네. 네. 이번에는 일찍 네. 왔어요. 네.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 네.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는 네. 네. 가족 같은 분입니다. 저는 네. 뭐 많이 출연했죠. 네. 우리 또 제가 없을 때. 또 이렇게 진행도 맡아주시고 그래요? 예. 우리 지금 박지훈 변호사 박지훈은 사실상 우리의 그 가족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박지훈 변호사를 보고 있습니다. 장윤선 선배님한테 박지훈 변호사 가족 같은 사람이다. 예. 아, 왜 이래? 아, 왜, 안 웃겨. 아니, 근데 무슨 말을 틀린 말을 왜 이래? 예. 아, 명절 앞도 그런 거 안 통해 여기서는. 왜 이래? 예. 취재 편의점 처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영점 부족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자. 저도 너무 가족 같아요. 예. 너무 가족 같은 근데 진짜 진짜 저는 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가족 같은 게 네. 명절 때만 보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보고 설에 보고 또 추석 때 한번 부르겠지 뭐. 진짜 가족 같아. 아니 혹시 네. 모르면 3.1절에 한번 부를 수 있어. 근데 이 명절에도 이렇게 방송하시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네. 아 저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됩니다. 네. 자, 과연 이 명절에도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 자, 지금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빈집털입니다. 아. 다른 방송 쉴 때 요때 네. 이제 맞아요. 후발 주자들은 열심히 해 가지고 네.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빨간 날 뭐 대체 공휴일 다 쉽니다. 아, 다 쉬어요. 아. 그래도 70만. 네. 야, 부럽다 김용민. 2018년부터 70만이니까 네. 지금 단기에 30만 가까이 왔는데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두 달이에요. 몇 달 한 넉 달 넘었죠. 아, 그래도 네, 그래도 달.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네. 하여튼 그럼요. 그 예.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설날 특집 방송 해보겠습니다. 고향 언제 가세요? 고향 우리 박지훈 변호사 멀잖아요. 사실은 대구인데. 네. 지난주에 잠깐 갔다 왔어요. 아, 미리? 예, 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안 갈 것 같다. 네. 방송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 방송은 이제 없는데, 네. 마지막인데, 네. 저보다는 이제, 이거 안 보니까. 네. 저희 와이프 생각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 와이프의 반영이. 이 코로나 때 이제 안 갔잖아요. 에이. 가기가 힘든가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 처가 1년에 두 번 정도 아파요. 아퍼? 추석 때 하고 설날 두 번 아파요. 두 번 아픈데 네.
코로나 때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납품이 몰려오길래 치료하는 방법 간단해요. 자가 치료가 돼요. 맞아. 자가 치유가 됩니다. 자가 치유. 예. 올해도 건강하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아, 와, 이게 애초가네. 네. 네. 부인을 무슨 사랑꾼이네. 무서워요. 예. MC 장원은 어디가 저, 저는 뭐 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네.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원정이 서울입니다. 아, 고향도 서울이고. 예, 그래서 뭐 다 근처가 외가도 친가도 서울이어가지고 예, 네, 멀리, 그냥 갈, 멀리 갈 일이 없다. 우리 네. 김용민 이사장은? 어,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네. 그 뭐 자라온 곳 뭐 사실상 진정한 고향은 섬에 있습니다. 섬? 뚝섬. 그걸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그 김용민 이사장이 옛날에 많이 웃겼는데 네. 분발해야겠네. 좀 웃기는 네. 코드가 조금 낡았다. 좀 새로운 걸로 아니, 바꿔줘야 돼.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네. 온갖 군데에 시달려가지고 웃음을 다 잃어버렸어. 웃음이 증발됐습니다. 야, 좀 웃음을 찾 네. 웃음을 찾아드려야 되겠다. 네. 생각, 기운을 좀 드리는 그런. 웃어줌으로써 이게 마중물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요하시는 분이에요. 뭐 화를 낸 적도 있어. 그렇구나. 네. 나름대로 회심의 어떤 그런 네. 아이디어로 낸 유머인데 안 웃었을 때 네.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네.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정치 얘기하세요? 아,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완전히 그 단일 단일한 정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출마할 때 2012년도에 나타나서 그 이후로는 뭐 진짜 네. 다 저기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너무 이제 사분오열돼 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단결이 되네. 단결이 됩니다. 네. 이 집은 좀 저희는 다를 것 같아. 친가, 외가, 처가. 토탈 다 대구 경북에 거주하고 있어요. 거의 다. 99%가 대구 경북이고 죄송하지만 90% 이상이 이번 당에 국민의힘이다. 예, TK니까. 그래서 저는 네. 명절 때 정책이 잘 안 합니다. 그럼 다들 제 눈치를 봐요. 네. 존마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방송 진행도 하니까. 네, 네. 그러면서 항상 확인을 해요. 제가 양심에 반한 얘기 못하니까 입을 네. 꼭 닫고 있어요. 그냥. 네. 그냥. 입만 꼭 닫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변호사님. 네. 박근혜 정권 이전에는 그런 고민이 없었잖아요. 그때 같이 갔거든요. 가족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손을 펴냈는데 네. 친척들하고 다른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친척이 전원이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한 20명 중에 나 빼고 다 그렇다고 해봐요. 네. 나도 사실 그랬어. 다 강원도거든. 예, 강원도도 좀 그렇지. 그런데 네. 이제 내가 낙선하고 낙선되면서 요란하게 낙선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네. 네. 저희 집은 원래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꼭 달려 있어요. 큰아버지는 좀 보수 쪽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완전 찐 민주당 지지자셨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고름이 한번 터져 나왔지. 탄핵 국면에 박근혜 탄핵 국면에 크게 한번 붙은 거예요. 몇 살짜리가 한번 나왔어. 큰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시계 한번 야 이 병이 이렇게 있잖아. 술도 드시니까 우리 기독교 집안인데 예배 끝나면은 바로 저기 순상이 들어오거든요. 술을 또 좋아하셔. 네. 근데 와, 이 큰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이 또 승질이 좀 있으시거든요. 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맥주병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잡으셨네 한 번. 거꾸로. 거꾸로 한 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와, 근데 이제 뭐 그 유혈 사태까지 가진 않았는데 한번 날 그렇게 딱 나걸리가 나고 나니까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그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대가족 사과를 하셨죠. 이게 이 조카들 가족 보기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네. 정치 얘기 안 합니다. 한번 고름이 터져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일절 안 하는 걸로 분위기가 됐어요. 네. 정치 성향이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이 현실 권력이 정말 국민들을 짓밟고 억압 통제 기조로 간다 그러면은 영향을 받죠. 그 예전에 제가 네. 뭐 트위터에다가 박근혜 정권 초기에 애비나 딸이나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SBS 8시 뉴스 두 번째 꼭지로 나온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뉴스가 되지?
두 번째 꼭지로. 그때 그게 엄청났었네. 그때 누구야? 이정현 홍보 수석이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 보고 씹으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아니, 그것도 김태흠 그때 네, 그 저 국민의힘 당시에는 네. 이제 새누리당 대변인이 나와 가지고 네. 성명을 발표했어요. 내가 트위터에 애비나 딸이나 한 줄 썼다고. 야, 그러더니 이렇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그게 어쨌든 뭐 여론몰이 용도로 뭐 네. 막말 김용민이가 쓰임새했다고 판단한 한 것 같은데 그때 김태흠 논평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감옥까지 나보고 감옥 어. 감옥은 정봉주 것 같지 헷갈린 거야 이 사람이 아 그 나코스 멤버들을 그냥 국민 씨 했구나 아, 그렇죠. 헷갈린 거야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두 양펀치가 나오니까 네. 이 두 번째 뉴스로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네. 바로 이제 임실에 사시는 우리 장모님이 전화가 온 거야 아, 네. 조심하라고 자네 또 욕했나? 내 업계는 네, 지금 방금 장모님 성대모사 한 것 같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똑같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장모님 몰라. 아들은 알아. 우리 아들은 어. 똑같대. 가족용이야. 가족 서비스용. 아니, 그 아들도 네. 성대모사를 잘해요. 아들 이재명 부전... 대표 성대모사를 할 줄 알아요. 진짜? 부전자죠. 심지어는 저 한동훈도 하고 다 해. 다. 집에서 해요? 집에서 따로 가르치는 진짜 똑같이 하더라고. 홍준표는 똑같이 이야. 대단하십니다. 나는 사실 제일 부러운 게 네. 본론 좀 들어가자. 본론 좀.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봐도 좋겠어. 노래 잘하잖아 노래. 알차게 하겠노. 그러니까. 지훈이 형은 성대모사 하나도 안 비슷한데 완벽하게 기세로 몰아붙이거든. 홍준표. 홍준표.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이거 안 비슷하잖아. 제일 복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복 많이 받으라니까. 웃을 때까지. 우기는 거예요. 우기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성대모사 이름을 밝혀. 안녕하십니까. 이승기입니다. 밝히는 거. 누군지 밝히는 거. 밝히는 거. 상상하면서 들어. 안녕하십니까. 홍사덕인데. 밝히는 거. 아 이런 사람도 텔레비에서 봐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 아, 진짜 예. 조금 2분 늦었거든요 예, 예. MC 자원처럼 일부러 늦은 게 예, 아니라 예. 아니 자느라 늦었어 일부러 늦은 건 아니야 자다 늦었어 자다 2분 늦자, 늦었는데 늦자. 늦은 이유가 있냐 뭐냐면은 여의도 지리를 까먹었어 여의도 지리를 내가 그동안 여의도에서 방송도 진행하고 네. 막 그랬는데 이거 한 5년 동안 방송을 안 하니까 여기 지리를 까먹었네. 야, 더 까먹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모셔서 말씀을 예, 제가 봤을 때 여의도에서 5년 만에 부른 거야. 아. 여의도에서 어떤 점이 유튜브이나 반갑다 하는. 파라곤. 네. 일단 유머의 길부터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저희도 이제 오늘 뭐 쭉 얘기를 했지만 설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전부 민생 현장, 특히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 많이 갔는데요. 저희가 좀 사진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된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홀로 광진구에 있는 중국 재래시장을 갔습니다. 아, 이재용은 안 갔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부산에서 떡볶이. 요거 대통령실에서만 간 것 같아요. 네, 대통령만 간 겁니다. 아니, 무죄 받았어요. 저기 원래 다 끝났나? 그 누구지? 김건희 여사가 원래는 같이 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가려고 했는데 네. 아, 그 대단한 효과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네. 빠진 것 같아요. 빠졌다. 제가 예, 왜 빠졌을까요? 대담을 하고 네. 나서 아마 분석해 본 결과 네. 이 대담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로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뒤늦게 그래도 판단은 잘했네. 네. 그쪽에 안 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아, 이번으로 이제 가름마를 타겠다. 더 이상 명품백 논란은 끝났다. KBS 발언으로 이제 사그라들 것이다. 네. 기대를 냈는데 기대는 그냥 뭐 더 커지고 있어요. 더 그냥 뭐 그 기름에 불을 끼얹은 거. 그렇지. 아니, 네. 기름에 불을. 불에 기름을 끼얹은 거. 네. 야, 이런 걸로 한번. 화재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말이 많은데 보시라고 하시는 그래.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화재 감수성이 없죠.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사실은 명품백 논란이 굉장히 컸고. 근데 오늘 아침 저희 이제 YTN에서 네. 박지훈 변호사 진행한 뉴스킹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 같이 했는데. 싸워요, 자꾸 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나왔어요? 네, 저도 나갔죠. 네. 그런데 그 이걸로 끝났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냐?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서 밝혔으면 됐지. 네. 그 추가적으로 할 게 뭐 있냐? 네. 네, 이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팔직곤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팔자 지가 곤다라고. 이게 네. 아, 뭐 좀 세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네. 안 하는 이만 못한 발언을 했다. 이게 뭐 사과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네. 뭐 입장 표명? 그 난 입장 표명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이 이야기였다고 보거든요. 일단 네. 질문부터가 너무 좀 잘못돼 있었잖아요. 질문자조차도 명품백이란 말 꺼내지 못하고 네. 네. 뭐 클러치 파우치. 네. 외국 회사에서 만든 조만한 백 여기서부터 국민들 마음의 문을 닫고 시작했어요. 그 질문부터가 잘못됐는데 네. 답변은 또 이 국민 감수성에 전혀 맞지 않는 그냥 뭐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아쉽다. 네. 그리고 잘 쓰지도 않는 단어를 네. 써가시면서 네. 또 절 뭐라고 절박하지 못해서 박절. 네, 절박은 아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애정하지 못해서. 네. 네.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모습을 앞에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네. 그 이야기를 붙였어요. 사진을 보여주다가 개시경 금지법으로 네. 빌드업을 한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온 거죠. 네. 스토리텔링. 네. 그 빌드업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는 1도 안 느껴지는 이 입장 표명을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 마음은 제가 봤던 더 꼬였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팔직곤이라고. 지팔직곤이다. 스스로 자꾸 꼬이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방법은 유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 저는 옛날 방식으로 보거든요.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갔고 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갔을 겁니다. 맞아요. 갔는데 옛날 방식이긴 한데 뭐 예전 방식이 지금에 그렇게 먹히진 않을 거지만 이 방식을 바꾼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를 저는 조심스럽게 독일도 안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아주 유력한 소식통에 그러니까 반대요. 제가 간다. 그분 얘기 들으면 거의 다 맞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 서정욱 사람이... 변호사에서 서정욱 변호사. 물어보니 간대요. 그래요. 아니, 가도 되나 가자 지금. 엄청 단호하게 간대요. 가기로 했다. 가지. 딱. 가기로 했다. 가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은 간다. 김건희 여사 동행한다. 도이칠란드를 가는 게 맞나요? 도이치 모터 도이치. 도이치를 간다. 네. 네. 진짜 외국 나가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외신들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 네. 그 서울의 소리 기자회견 이후로 외신들이 줄줄이 그 명품백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칠레, 아르헨티나 다 썼습니다. 뭐 저 미국의 유력지들을 네. 포함해서 말이죠. 그 이후로 이 우리 김명신이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언론들이 주목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서정욱 변호사 말이 참 허접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많고 억지가 많은데 근데 정확하게 그게 윤석열의 입장과 일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알려면은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과 앞으로의 그 계획을 알려면 서정욱 발언 주목하면 됩니다. 굉장히 띄워지 거기 서정욱 TV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래서 네. 뭔가 궁금한 서정욱 형한테 물어보면 돼. 네. 물어보면 거의 다 맞아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 같아. 이상해. 네. 왜 그런 느낌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소통하겠죠. 예, 네.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말로는 사랑하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잘 보인대. 보인다잖아. 아, 보인다잖아. 윤 대통령 내외를 너무 사랑. 계속 생각하고 보고 이러니까 보인대요. 모든 게 예측이 된대요. 아, 참 다양한. 모르겠어요. 참 다양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한번 저기 내내 이봉규 TV만 본다는 얘기 맞나? 아이고 몰라. 알 수 없고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후보 시절에 많이 봤다더라라는 얘기는 저도 조빠가 본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 조심하세요. 안 돼. 큰일 날라고. 그거 보고 또 이제 모니터한다. 네. 네. 아니 신년 대담 이후에 보수 일간지들 조중동도 한 목소리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사설 보니까 사설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네. 그 저 윤석열이 그 기자회견을 피하는 이유가 김건희 질문이 나올까봐 피한 것이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도대체 왜 그 연두 회견을 안 하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당장 그 명품백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건지 그 답변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네. 그 답변이 준비돼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말 그 12월부터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가 계속 이게 처음에는 한다고 처음에 검토됐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냥 인터뷰 방식으로 대담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느 회사냐? 결국은 KBS.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다큐멘터리인데 네. 미니 다큐, 인간극장 뭐 이런 컨셉으로 계속 변모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거 아니냐. 네. 질문도 제대로 못 하고. 그야말로 장고 끝에 악수 아닌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KBS 인터뷰에서 이걸 네. 어설프게 미담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야? 사람이 그 정말 매정하지 못해 가지고 만나줬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앞으로 단호하게 잘하겠다. 두 개 국면이. 네. 사실은 뭐 몰카 공작으로 가야 될 건 가는 취재 과정이고 받은 부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말았어. 네. 근데 이 부분은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오늘 또 서종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알겠어 이것도. 네. 이거는 또 제가 아니라는 선물이라는 네. 식으로 네. 가져가더라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뉘앙스로 나올 것 같은데 말씀대로 접근 자체 잘못됐거든. 좀 설전해야 한다는 걸 설에 이거 밥상에 올리려고 했다고 보거든. 네. 근데 밥상에 이렇게 이런 뭐 독약 같은 걸 올려버렸어? 독약 같은 거를. 아니, 근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컨대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몇 커트 네. 다큐멘터리에 등장을 김건희 여사가 했어요. 그러다가 뭐 지금 도이치모토스 특검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독일 순방에 동행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그리고 네. 와, 외국에서 또 거론할 것 같거든. 외신은 막을 외신은 뭐 압수수색도 할 수도 없고요. 네. 막을 방통위가 없어 외신. 그렇지. 방심이 돼. 방심 무서워 죽겠어. 압수수색도 안 돼. 방심이 없어. 압수수색. 압수수색. 뭐 방출래 방심이 뭐 없겠어요. 그래도 불리는 대로 적어요 그냥. 다 방도 없다니까. 나가면 나가면 보도 돼요. 아, 게다가 크게 보도 돼. 크게 보도 된다. 때, 50 때도 외신을 못 막았잖아요. 못 막아요. 50 때는 이제 외신을 보리면 그.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외국 신문들. 맞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걸 다 가위로 토려냈어요. 옛날에. 막으려고? 막으려고. 근데 요즘 어떻게 막아? 못 막아. 인터넷에서 어떻게 막아? 못 막을 수가 있는데 원문을. 대통령이 안 태워줄 거야도 못해요. 원래 안 타니까. 원래 안 타고 가. 딴 거 타고. 원래 안 타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BBC나 이런 뭐 회사에서 기자가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 근데 그 답변을 못 했을 때 그 장면이 또 막 생중계로 박절하다 얘기할 거예요. This is 박절. 아니, 박절 어떻게요? 박절 어떻게요? 아니, 박절 요구를 매정하지 못하다면은 기자회견도 매정하게 거절하지 마시고 당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정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네. 받아줄 것 같아. 네. 아니 뭐 아니 이번에 질문도 그 얘기. 네. 아니 그 그냥. 만나겠다고 와서 들이대는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 씨가 예, 예. 뭔 개소리야 아니 병원들이 아, 뭐 그런 거야? 거 아니야 그런 방송 아니니까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도 그렇지만 원래 기자들이 다 무슨 질문 예상 질문 이런 거 뽑지 마라 내가 묻는 대로 다 답변할 테니까 그런 거 뽑지 말라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채널A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자가 되게 이제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보도했던 기자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좀 말씀드리면 질문지에 대한 답을 달지 말고 답을 내가 하겠다라고 네. 요새 대충 얘기했다는 거고 그러면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대본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 카메라 어디? 여기 여기. 요 정도 선에 움직이는데 대본 없을 때는 계속 이래도 이래요. 그래서 대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에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대본이 없었다고 그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편집했다고 봅니다. 편집했을 거예요. 편집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말들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했겠지. 에이. 그거 없이 그냥 진짜 다이렉트로 물었다. 그러면은 우리 저 박찬범 기자는 왜 그 고작 그 답을 들어놓고 가만히 있나? 파고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봤겠지. 네. 물어봤는데 네.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 백을 뭐 어디다 보관하고 있느냐? 네. 돌려줄 생각을 안 했느냐? 얘기해야지 당연히. 그 물어봤어요. 질문 연장선상이지. 근데 질문부터가 뭐 명품백이라는 표현도 못 쓰는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딥한 질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의지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담이 아니라 말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배치. 한 거예요. 설명하면서. 네. 근데 참 너무 슬픈 게 뭐냐면 공영방송의 현실이 너무 슬픈 게요. 아니 우호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KBS를 불렀을 거 아니야. 그렇죠. 더 우호적인 매체 거기야. 조선 아니야 조선. KBS. 조선을 안 부르고 왜 KBS를 불렀을까. 지난번에 조선일보랑 단독 인터뷰 했잖아요. 근데 또 조선만 하면
그러면 조금 그거는 언론인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꿔서 KBS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무적 판단도 있지만은 저는 조선일보는 진짜 제대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내 그 사설이 그렇죠. 논란과 관련해서는 진짜 날선 얘기 많이 했어요. 맞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KBS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까봐. 박민희 지배하고 있는 KBS 기자를 만나면은 그렇죠. 얘가 세게 나가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 앉힌 게 아닌가. 아니 그날 그 들어갈 때 대통령실에 입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어깨 툭 하면서 아유 말이야 KBS 시청률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한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가 더 좋아졌다. 이거를 성과로 자랑하고 있거든요. 아니 시청률이 올랐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시청률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실 그것도 그리고 동점만 하더라도 이제는 뭐 두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KBS가 다양하게 떨어졌는데 본인의 시청률이 많이 올랐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조사가 좀 필요해요. 확인해 보세요. KBS 저는 KBS에서 진행한 게 점령지 승전 세레머니 같았어요. 완벽하게 장악한 이후에 이제 가장 편한 곳이 KBS가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했을까? 100분이나 이걸 무슨 용도로 한 걸까? 저는 민심 어떤 행방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도 다 하고 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민심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보려고 한 거는 됐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판단은 좀 더 높은 데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어제 KBS 9시 뉴스 첫 번째 뉴스가 이제 뭐 신문 반발 확산 뭐 이런 기사인데 조회수 596회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항소 171회 뭐야? 야,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이어서 준비된 사진이 있으니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인데 이것도 한번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천안하다. 저기 연탄 봉사하고. 예, 저희 어디냐면 노원구 백사마을이라는 데인데 연탄 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종종 갑니다. 정치인들이 저희 백사마을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어묵을 시식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인데. 이 정권은 이제 벌써 시식간이면은 뭐 할 게 없는구만. 주로 많이 드셔. 호떡도 드시고 어묵도 드시고 떡볶이도 드시고. 지금 저거는 뭘 먹는 거죠? 호떡 먹는 것 같은데 고구마를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고구마를 드시고 계시다. 저 옆에 있는 대변인인가요? 저분이 김예령 아닌가?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경기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한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정책하시냐고 했던 그 기자였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있죠. 강남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 저 사진 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걸 해봤을까요? 평생? 연탄을 연탄 처음 나올 것 같은데요. 얼굴에 뭐 검정도 많이 묻었어요. 연탄이 뭘 쓰는 건지 잘 알까요? 사직에서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사직에서 해봤다고 하지 않을까요? 모든 다 사직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저만 해도 연탄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살아온 환경을 보면 강남에서 계속 쭉 컸고 현대고등학교 타워필리스인데 타워필리스 연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뭐 봉사 활동을 처음 한 거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서민 이미지가 필요했지. 서민들을 위한다는 이미지. 저만 해도 저는 되게 가난했는데 연탄 몰라요 잘. 그냥 그래요. 저만 해도 그래. 저보다 두 살 많은 형이거든요. 형님. 형님. 부자시고. 모를걸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저분이 또 경동시장에 가가지고. 그 스타벅스에 가서 여기 서민들 못 오는 데다 그 다음날에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런 발언을 한 거냐. 그랬더니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하셨어요? 화가 나셨어. 비싸잖아요. 이렇게 이제 싸부치는.
커피값이 비싸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고 그런 커피숍에서 아이템당 300원씩 서로 상생협력을 해서 그 점을 강조한 건데 뭐 못 알아듣고 또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기자를 면박을 줬죠. 한동훈에게 폭탄이 네. 있네 보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말실수를 말실수할 수 있잖아. 네. 사람이 어떻게 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말실수가 발각이 되면은 발끈합니다. 사직 야구도 그래서 발끈한 거 아니야. 네. 언론중재위에 걸고 말이지. 근데 얼굴에 왜 그렇게 묻혔을까? 아, 연탄해야 돼. 연탄했다는 걸 보이지. 그렇지. 아,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딴 사람들은 얼굴이 깨끗한데. 네.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앞두고 저런 식의 이 퍼포먼스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일종의 서민 코스프레. 코스프레. 네. 네. 그러니까 타인의 이 뭐랄까, 타인의 불행을 전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 늘 좀 불편하거든요. 타인의 빈곤을 네. 전시해서 자신의 선거에 이 이득이 가게끔 약간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좀 불편하고. 네. 이제는 좀 저런 퍼포먼스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난 저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올드해. 이제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그냥 퍼포먼스가 뛰면 서민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보고 싶으면 다 볼 수가 맞아요. 있어요. 굳이 저런 영상으로 통해서 저 사람 저럴 것이다? 아니거든요. 그래. 효과는 저는 거의 없고 사실 정치는 진정성이 그렇죠. 있어야 돼요. 예컨대 감동을 줘야 돼. 제가 좀 친한 형이 있어요. 세현 형이라고. 시현. 되게 친하죠. 진우 시현. 그 형님은 정말 매번 연탄 봉사를 하세요. 네. 진짜로 겨울에. 가족 다 코 아작해서 죽겠어 나도.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됐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많은가 하고. 그렇죠. 정말 매번 부르 그 연탄 봉사를 하는 형님들 그런 형이 했다고 하면 의미가 있지요.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떡볶이 맛도 모르면서 오뎅 맛도 모르면서 야구도 모르면서 자꾸 얘기하면 그건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야구 에이전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구 얘기 자꾸 할 때 불편해 죽겠어요. 야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은 바라볼 때 그 어떤 정치인의 행보를 바라볼 때 이 진정성과 현실 감각 이런 그렇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는 저렇게 먹방으로 흥한 거는 이명박이 마지막이었다고 봅니다. 그 국밥. 이거는 사실 국밥은 누구나 먹잖아요. 근데 누구나 먹는 국밥을 정말 내가 먹듯이 내가 배고플 때 국밥 먹듯이 이 공감이 느껴졌어요. 그 장면에서. 맞아. 인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밥을 먹잖아. 뭐 먹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국밥 먹잖아. 그러니까 연출 느낌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찍으셨습니까? 그거는 이쪽이 그랬죠. 나 이거. 이쪽뿐만 아니라 오창석도 같이 이명박 찍었어요. 아, 저는데 이게 뭐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그 저 연탄 나르는 거에 김무성 대표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정치가 국민들 이런 걸 하는 게 내가 서민의 마음을 알고 서민의 생활을 잘 이해하는 정치를 하겠노라라는 어떤 일종의 이제 선언 같은 차원인 건데, 사실 그건데 그런데 진정성이 결여돼 있으면 오히려 욕먹거든요. 비판받고. 근데 아마도 그런 점이 눈에 띄어서 이 사진을 고른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은 김무성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김무성이 그때 연탄 봉사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흑인 유학생한테 연탄색이랑 얼굴색이랑 똑같네.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가가지고 쓸데없는 지금. 하나만한 그런 봉사가 돼버렸어요. 또 출마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준비된 건 어떤 사진인지 보겠습니다. 없어요? 아, 다음은 영상.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네, 계양구에 있는 전통시장에 찾아가서 떡, 채소, 육류 등 명절 음식을 판매하는 점포에 들러서 저렇게 사진도 찍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뭐 이런 덕담도 했다는 건데요. 아이고. 이재명 대표는 근데 한동훈 위원장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네요. 그 한동훈 위원장 막 거의 쓸려 다니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생각보다 좀 한산하다. 뭐 사람을 동원했는지는 동원 차이? 동훈이가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기 이재명 대표는 저런 거 안 합니다. 동원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저게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탄 봉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굉장히 서민적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그 시장을 돌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저 뒤에는 사람이 많네요. 무슨 뭐 그냥 가공하는 그
인생 행보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기양인가 거기 운동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뭔가 지금 쇼 같은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러 가고 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인사하고 예. 뭐 사실은 뭔가 극적인 효과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세상에는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잖아요. 왜냐하면 다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뭐 눈에 턱 띄는 뭔가 떡볶이도 예. 안 먹고 순대도 예. 안 먹고 하는데 예. 그게 꼭 먹는 저 재밌네. 저 재밌네. 하여튼 뭐 그만큼 딱 그냥 인사하는 그 정도로 보여요. 사실. 맞아요. 아, 근데 네. 좀 지난번에 1월 2일에 네. 그 테러를 당한 이후에 저렇게 공개적인 민생행보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거야.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현장으로 간 것에는 뭐 본인이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참모들은 다 말렸을 것 같아요. 또 네. 하여간 근데 사실은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 닥쳤는데 민생행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근에 저기 원희룡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 좀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이 사진 좀 보면서 얘기합시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과 붙겠다. 그래서 계양을 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한 바 있고 지난 7일에 인천 계양을에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외벽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 임팩트 있습니다. 임팩트 있어요. 시뻘거해가 네. 와. 네. 야. 이제 저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네. 저런 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네. 일반 유권자들이 알겠어요? 저 외벽 잘못 붙였다가 망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진성호라고. 네. 김포 갔는데 양손에 그 네. 권총을 그 시민들을 향해서 겨누면서 자기가 그랬던 이유는 이제 저격수다라는 그 방송이 있었는데 나 불법 봤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 자세인데 바라보는 사람을 쏘는 것처럼 저격수다의 나 진성호입니다. 이거 아니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김포의 시민들을 저격하려고 온 것 같은 다 써버렸네. 네. 저거는 십자밖에 보이잖아요. 저게 용으로 보입니까 저게? 에이. 아니 저거 제가 또 이제 초중고는 다 인천에서 나왔고 친구들은 다 인천에 있어요. 네. 원불교 교단에 무슨 선거 있는 줄 알았다고. 아니 동그라미 저게 차라리 네. 저는 제 같으면 1로 하든지 원투 할 때 원. 네. 동그라미에 용하고 네. 뭔가 주술적 같은 느낌도 들고 제일 뻘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아주 복실한 신앙인이에요. 아. 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 제주도 지사 할 때 네. 산신제 드릴 때도 나 집사기 때문에 나 못 안 올라간다. 잘 못한다. 아주 그렇죠. 그 옆에 그냥 앉아 있기만 했어요. 장관 끝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정광훈 목사라고. 정광훈, 네. 그래서 누가 저거 머리를 써? 차라리 저는 아예 저라면 아예 네. 이런 거에 쓰는 게 맞지. 네. 용하고 동그라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무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뭐냐면 명품백 문제 등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반대 정서가 강한데. 네. 저런 퍼포먼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런 이미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연탄 봉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네. 지금은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복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나마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윤석열한테 들이받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이받고 나서 지지율이 소폭 올랐잖아요. 물론 그게 뭐 약속된 연인이 뭐니 뭐 논란은 있었지만은 근데 지금 다시 원복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마당에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네. 참 수준 낮은 하찮은 그런 그러니까 이미지 그 이미지 변신으로 해가지고 네.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은 무리고요. 네. 마치 저 때가 생각이 납니다. 2016년 총선 당시에
옥수에 들고 나를 샤워한 거 기억하시죠? 네네. 네. 네. 그 김무성 대표. 와, 그 아마 국민들한테 한번 네. 웃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김무성 며칠 전에도 인터뷰했는데 네. 안 가져갔다고. 내가 옥수에 안 가져갔는데 그 홍보위원장이 나를 가져간 놈으로 만들었다면서. 근데 그게 완전히 네. 완전 선거를 그냥. 아니, 2012년 김용민이면 2011년 옥수에. 아, 김용민 의원이 그때 출마했었나? 아니요. 김용민. 2012년 네. 막말 김용민 선생. 옥새. 네. 그때 그 2010년 그 광고 기획한 사람이 그 침대는 과학이다 이름 네. 까먹었네. 조동원 씨. 조동원 씨.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나 싶더라고. 네. 아, 국민을 조롱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녹색 갖고 네. 신경전 붙어가지고 네. 네. 당이 깨졌는데 그래서 네. 희화화를 스스로 해버렸으니. 저희가 네. 연휴 마지막 날 네. 12일 월요일입니다. 네. 그날 저 현장에 가서 네. 계양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저 포스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네. 호응가 불호응가 네. 네, 저희가 민심을 좀 탐방을 하려고 열심히 하네. 너무 저희가, 열심히 해. 저희가 M장이 아직 30만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전날 가야겠다. 전날 가야겠다. 아니 이런 M장이 민수를 했거든. 네. 시각 봤을 때 어때요? 네. 아, 저는 디자인을 했고 저건 종교미술이라서 네, 네. 제가 다루는 미술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디자인. 저는 근데 저는 굉장히 큰 패착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네. 게 사실 계양 구민들 입장에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객 공천이다라는 표현을 맞아요. 쓰고 싶겠지만 계양구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공천이거든요. 개공천. 그냥 개기 왔어, 개기. 아, 연고가 없는. 어. 그냥 객식, 그냥 개기야, 손님이야. 그냥 객식구. 지나가는 객식구야, 객식구. 개공천이에요. 뜬금없어. 그냥 최대한 진정성을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뒤늦게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계양구에 출마하지만 계양구 발전에 진심 어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좋은 계양구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겠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갔어야 되는데 네. 저 무슨 장난 같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원희룡 대표는 무서워 보여. 무섭기도 하고 네. 일단 여기 나와서 이재명 대표랑 치열하게 싸운다가 중요한 사람이거든.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네. 그 목표로 만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기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저렇게 눈에 띄는 뭐 퍼포먼스라면 욕으로 돌아오지. 호감으로 뭐 뭔가 아이고. 변신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네. 현장에서 시민 여론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변진섭의 명곡. 변진섭의 명곡이 대통령실 합창단이 있어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합창단이 있어요. 예, 따뜻한 손. 예, 네, 따뜻한 오. 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했어요, 대통령실 지금. 직원들 중에서 네. 합창단 합창단 이름이 따뜻한 손인데 정했어요. 이 정부가 1년 8개월 만에 정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정부. 예, 네, 따뜻한 정부를 내세우면서 만든. 근데 저희가 이거 영상은 볼 수가 없죠. 볼 수 있나요? 아, 영상을 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겁니다. 예. 네. 또 둘이 번 우리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 노래 그 순간이 바로 8초만 해야 돼 8초만 사랑이 필요한 거 이제 윤석열입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이 저렇게 노래는 진짜 잘하시더라고 들어보셨으니까요. 노래방 많이 다니는 섭씨야. 네, 노래를 정말 잘해요. 예.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전부 그 대통령실 직원들인데 사실은 노래는 저렇게 했는데 저 노래 앞에 그 기획된 어떤 그 장면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아, 그 얘기 할 얘기 많죠.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네. 콘텐츠 기획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아, 정말 아,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이병헌 씨가 드라마에 나와서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 나왔다가 네. 엄청 유명해진 짤이 있어요. 이병헌 씨가 이렇게 핸드폰 화면 보다가 아 제가 몇 번을 끝까지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네. 너무 힘들었던 게 네. 아니 앞에 이렇게 그 이간섭 비서실장하고 네. 대화를 나누는 설정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공이 불러오는데 대통령실 앞에서 그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공놀이를 하고 있다가 네. 대통령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갑자기 사방에서 합창단이 걸어 나오는데 네. 아 정말
두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영상 제작물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네. 아, 대표작이 있죠. 네. 아라리오라고. 진짜 이 K-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그것도 전형적인 연출이에요. 네, 어디선가 연출이죠. 소리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두 번 거리세요 하니까 거리다가 이렇게 아 제발 꺼주세요. 왜 그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난 저기를 못 넘어가겠더라고. 아, 진짜 신기한 게 아 미치겠다. 연출을 하려면 더 재밌게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어색해.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우리 실력이 많거든요.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을 보고 한번 경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남 스타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강남 스타일 음악으로 네. 도배를 하고 계속 그 연예인들 얼굴만 계속 나오면서 네. 부산에서 엑스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도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 취지에도 안 맞고 이 기획 자체가 너무 촌스럽고 옛날 감성인 거야. 아, 네. 연예인들만 의지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엑스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는 세 발에 피었다. 이걸 보니까. 네. 역대급이다. 근데 이거는 나는 진짜 와. 누가 만들었네니까 맥인 것 같다는 느낌. 아니.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분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분의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대통령 그 저 이 맥락하고도 100분짜리 미니 다큐멘터리하고도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싶냐 하니까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로 배치 공차기를 대통령실에서 봄도 없이 뭐 노란 그런 뭐 풍선 같은 거를 해가 아유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저희가 로비고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저거 본 것 같은데 바로 그 도어 스태핑 하는 장소고 원래 거기 저기 막이 없었어요. 저 막이 없었는데. 그 유명한 그 슬리퍼 사건 입고 나서 저게 막힌 거거든요. MBC 이기주 기자. 그렇습니다. 예. 이기정 비서관하고 이기주 기자. 이기주. 예. 예. 둘 다 기자 출신이죠. MBC, YTN. 네. 예. 근데 그런 장소에서 저렇게 느닷없이 아이들이 나와서 공놀이를 하다가 대통령과 만나고 두리번거리다가 누가 써준 거죠. 누가 써준 대로 한 건데 한마디 총평 좀 들어볼까요? 네. 딱 저 영상에 대한 한마디. 항마력이 딸린다. 네. 요새 말로 이제 네.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영상이나 부끄러워서 못 보겠는 영상을 볼 때 이제 항마력이 딸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아, 와. 그러니까. 난 내가 만들어도 저거보다 잘 만들 것 같다. 네. 어떠세요? 아니 근데 난 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분 감성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네. 궁금한 게 나는 저 노래가 왜 나오나 몰라요. 아니 저 노래 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인데 그 이 대통령실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솔로가 있습니다만은 그 뭐야 국민 여러분의 사랑이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거죠. 이건가요? 뭐야 대체? 사랑을 달라는 건가요? 그렇지. 지금 지지율이 우리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총선 때 사랑을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아니 무슨 노래의 맥락과 이런 어떤 주제가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저는 사실은 매우 유명한 노래입니다. 제가 하나의 변진섭 2집 정도에서 2집이야 2집 네. 희망사항 1988년 9년 정도로 추천 아니야 90년이야 90년 그럼 매우 어릴 때 제가 네. 2학년 때 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노래를 다 외웠어요. 이게 장애 그때 다 장애우라고 표현했는데 장애우를 위한 노래다 이렇게 부제가 있는 정도로 그리고 한참 지나 30년 40년이 지났잖아요. 갑자기 이 노래 왜 나오나 싶기도 하고 지금 이 노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나 뭐 한 명이 선택하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1989년 2집이래요. 맞잖아요. 맞잖아. 아니. 그 저기 89년에는 1집 나왔고 그러니까 아마 겨울에 나왔어요. 찾아서 작가가 찾아왔잖아. 아, 웃겨요. 89년도 변진섭 1집은 너의 그룹 또다시 2집 너의 그룹 또다시 희망상 네. 로라 숙녀에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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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변호사 난 음력으로 얘기한 거예요. 음력으로 예. 그 대통령님께서 미국 순방 가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시고 반응이 꽤 괜찮다고 느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옛날 걸로. 아, 그래서 네. 아 내가 노래 부르면 좀 먹히는구나. 아, 요런 생각. 아, 근데 그게 먹혔어요? 본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네. 아, 우리가 감론을 박 해봐야 소용없어. 서정욱 변호사한테. 네. 나 물어보려고. 물어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물어봤거든 그래서. 네.
아니 두산병 사. 하여튼 물어보는데 최근 이걸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대통령이 난데없이 난데없이 30년 전 노래를 그 시절 다 알고 있는 노래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이 근데 남들이 다 아는 노래를 모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 뭐였지 저기 그때 동백 아가씨 동백 아가씨도 모른다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노래를 본인이 모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아니 손 앞두고 우리의 사명이 필요한 거죠. 아 사랑이 아니라 국정농단 그때 관여자들 다 사면을 주면서 우리의 사명이 필요한 거죠. 막 이런 거예요? 앞서가는 사명들 뒤따르는 사명들 아 내가 하나 쳐주면 뒤에 너무 잘 만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아 미꾸칩니다. 내가 보기에 진짜 우리 환상의 진짜 짝꿍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잘한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제작진들이 앞에 이거 뭐예요? 장난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하나씩 붙잡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붙잡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라라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닭. 새. 네. 새 아니고 닭이야. 생닭이야. 3은 뭐예요? 3은 뭐야? 촛불? 이거는 저거 아닐까요? 기호 자 이번에 선거 때 3번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거 아닐까? 맞잖아요. 그죠? 네, 제3지대. 네, 제3지대. 비율 가져가. 비율 가져가. 비율 가져가. 조그만 파우치 네, 가져가. 제가 보기에는 이 설 민심 밥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메뉴들이 아닌가 해서 제작진이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생닭을 왜 샀을까? 그 생닭을 산 것도 산 거지만은 이 들고 얘기해 줘. 그 이거 찍었더라고. 아니 그 소리 한번 들려줘. 소리. 예. 그러니까 생닭이 뭔지 몰랐을 것이다. 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 강남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 이 뭐하는 물건인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김용남 의원 저기 나오셨는데 정치인들이 재래시장 가면 너무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골목을 다 다녀야 되니까. 네. 그 원칙이 있대요. 절대로 무거운 건 사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서 끝까지 가야 되니까 절대 무거운 거 사지 않고 가벼운 거 사서 다 들고 다니는데. 싼 걸 사야 돼. 너무 비싼 거 사면은 나중에 돈이 모자라요. 근데 그걸 배웠어. 공릉시장에. 네. 근데 손학규. 손학규 전 대표가 나하고 같이. 네. 이제 그쪽이 2012년도 시장을 들었거든. 근데 뭐 나물 이런 거 자잘한 걸 사시더라고. 아, 집집마다. 예. 집집마다. 역시. 아, 많이 해보신 분이 달라. 선배랑 다르네. 그때 김용민 이사장은 뭐 샀어요? 난 그 옆에 있었지. 그냥. 아니 그 후보가 뭐 함부로 뭐 사고 이러면은 안 돼. 그 뭐가 될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낙선했어. 샀어야 됐어 그때. 그러니까 숟갓 이런 거 사야 돼. 부피감은 크고 무게는 가벼운 거. 그러니까 이게 정치 승당은 좀 비싸지 않나? 정치 초보여서 그 무거우고 갖고 다니기 힘든 거를 산 거다. 약간 놀란 것 같아요. 생닭이 팔고 이걸 들었을 때 임팩트 있다고 보고 그걸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생닭은 봉지에 넣고 그러니까 까만 봉지 꺼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생닭을 사봤어요 생닭? 사봤지. 들고 다녀봤어요? 아니 그 봉지에 넣지 뭘 걸 그러니까. 그 이게 들고 다녀. 임팩트 나 나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1992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네. 코치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도 누가 들어라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경동시장이기 때문에 살려면 생닭은 저건 100% 어떻게 먹냐면 그 삼계탕육이에요. 삼계탕.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뭐 마늘이라든가 그 안에다가 한약재 경동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추 이런 걸 샀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생닭만 샀다. 그게 이제 요새는 모르겠지만 제가 닭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이 볶음 용어는 썰어줘요 다. 썰어주기는 팔 때부터 맞아요. 팔 때부터 정해져 있어. 근데 저 정도 생닭이면 완전 이게 닭이 그 들어갈 닭이거든. 삼계탕 닭인데 그거하고는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대추나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동물 이미지를 좀 모으시는 것 같아요. 까치. 까치발. 꽃게. 네. 이번엔 닭까지. 네.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게 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장면을 통해서 이 진정성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아, 우리와 별다를 거 없는 그냥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생닭을 사서 비닐봉지 바깥으로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연출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국정 지지율이 바닥이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패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 저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또 저런 걸로 하면은 뭐 이제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뭐 사람들에게 서민 친화적으로 비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은 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가 뭔 액션을 취해도 다 기사화가 되고 뿌려지고 네. 그리고 또 자기만 보는 사이트 거기 네. 댓글 보면은 찬사어린 글들만 나오고 그러니까 아 지금 잘하고 있구나 뭔가 도움이 되고 있고 대선 행보 하나 그 살카하는 이유가 네. 뭐예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야 그 즐기고 있는 거거든 나는 저는 반기문 예전에 후보랑 기시감이 좀 있어요 아. 반기문 후보가 뭐 해본 적도 없으면서 뭐 승차권 사가지고 응가 대놓고 턱받이도 시가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엉뚱하게 비춰져요. 생닭을 대가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뭐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미스매치 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선거 전략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은 네. 전혀 반향도 없고 도리어제 뭐 반대파한테는 우승권이나 되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누가 좀 제동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 TV 그러니까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 수가 35만 5천 명으로 만 명이 늘고 조회수도 많이 올랐다. 좋네. 실제 한동훈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네. 명품백 골랐어요. 명품백. 네. 저는 이 명품백 이야기를 아니 할 네. 수가 없는 게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그 지지율이 보니까 30%가 조금 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 지지도는 그보다 낮습니다. 한동훈이 이 거둔 지지율을 당이나 윤석열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네. 그거는 분명 한동훈 개인에게는 이득이 되는 선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당과 윤석열 정권에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살짝 올랐던 때가 언제냐면 그 사천 관련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네. 했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이후에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약간 척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는 윤석열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김기현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과는 또 결이 달랐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내가 봤을 땐 보수 내부에서도 원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약간의 이미지만으로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사실 거기서 더 자기가 과감한 행보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고개 숙였잖아요. 사실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이거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한동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탑인가? 이게 제일 세요. 이게 제일 세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그때 조중동이 막 그렇게 한동훈을 편들어줬잖아요. 네. 대통령실의 이런 네. 거센 공세에 맞서서 한동훈 편들어줬는데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가카 저 한동훈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거의 이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한동훈이 그동안은 윤석열과 거의 일치된 행보를 네. 보여왔는데 자기와 윤석열이 떨어져 나가고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자기를 만약에 휘넷을 연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뭐 털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는 거 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예. 사실은 약속대련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진짜 싸우고 있고 여전히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 네. 예, 윤석열 2차 대전이 남아있어. 2차, 3차 계속 있다. 대통령실에 지난주 월요일에 그 갔었잖아요. 예, 예, 예. 문 닫자마자 큰 소리 났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아니 저는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사정표 저한테 물어봐. 네. 근데 사이는 매우 안 좋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 거 내줘요. 네, 이거 해야지. 네, 근데 내가 깜을 들었는데. 네. 이게 운명인가 부러졌어 3위. 부러져버렸네. 어. 이게 제3지대의 운명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게 아닌데 이게 3위 사지도 못했는데 부러졌어. 밑에서 부러졌거든. 이현욱부터 부러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 유일하게 이제 공간은 마지막 공간이 남아 공천 때 쭉쭉 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매우 낮아 보이고 큰 이제 빅텐트는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항상 우리 선거 때 보면 빅텐트가 됐던 적이 있었나요? 국민의당 2016년도 딱 한 번. 쉽지 않아요. 그때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3지대는 뭐 설날 끝나고 요렇게 요렇게 될 것 같아요. 크게 아, 부러질 이렇게, 이렇게 부러질 거다. 더 부러질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이준석, 이거 이낙연 이렇게 양양자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뭐. 그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는데 부러질 것 같다고. 민주당 연합 비례정당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글쎄, 다는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소개를 신다고 뭐 족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의당도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뭐, 녹록진 않아요. 네. 정치협상이라는 게 사실 시작하고 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다가 또 뭐 엉뚱한 길로 그렇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네. 쉽지 않은데, 예측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분께 그걸 좀 공통 질문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 총선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이 과반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몇 석이나 하게 될까 자 예측 들어갑니다 과반을 얘기하셨어요 국민의힘 어휴, 과반?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럼 100석 이하? 저는 80석대라고 봅니다 80석대 100석을 못한다 2008년에 새정치 아니 그때 이제 그 새정치 국민회의가 아니라 뭐였지 그때 이름이 대통합민주신다 당시 민주당 당시 80석대였어요. 네. 아주 그냥 참패를 했지. 그 정도로 쪼그라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0석. 네. 나머지가 다 민주당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머지는 민주당과 그 나머지 반윤당들이 네.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심판 선거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길 데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네. 저는 수도권 몰표한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몰표다. 그전에 그 이준석 대표가 제가 정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리스크를 합니다. 그 4월 10일 총선 개표 방송을 미리 자기가 말하자면 연기처럼 했는데 네. 아 강남 3구도 박빙입니다. 강남 3구도 박빙입니다.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예측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사실은 국민의힘이 가반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80까지 가겠냐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네. 민주당이 가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예전만큼은 얻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제가 제3지대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그랬지만 합쳐서 이제 어느 정도 의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가반은 이 야당 야권으로 가는 여소야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 일단 제3지대는 힘들다고 보고요. 네.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데 새로운 얼굴도 없고 새로운 이야기도 없어요. 제가 그 성공했던 게 유일하게 안철수 신당 아닙니까? 2016년이었나요 그때? 네. 네. 그때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2016년. 안철수가 했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졌었고 네. 신선했어 그때만 해도 안철수가. 근데 이제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그 위에 구태 정치인들보다 더 구태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 새정치에 사람들이 많은 염증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많이 좀 사그라든 지 오래고 새로 새 얼굴조차 없으니까 사실 이준석도 뭐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오래된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낙연 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총선 결과는 뭐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민주당의 약 우세가 아닐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이준석은 국회도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막 와 그냥 그게 와요? 그건 뭘 어딘지 몰라도 배지 달고 그냥 막 가는 그런 느낌 막 와요. 그러면 느낌이 느낌 온다니까 그냥 3% 이상 아니 내가 모르겠어요. 투표를 해야 되고 또 저기 항상 1번은 여성이니까 자기 2번은 돼야 2번인데 1번이 사퇴하면 되는 거니까 또. 아, 1번이? 네. 그런 느낌 좀 빠찌가, 이준석 어깨에 빠찌가 보여요. 빠찌가 보여요. 빠찌가 보여요. 근데 사실 저는, 네, 반윤정, 그, 여론조사를 보면 심판 여론이 상당히 뜨거워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최소한 탄핵은 면할 수 있는 백석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면 저는 201석을 야권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내일 선거하면? 어? 내일 선거하면? 아니, 저는 둘 다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독일 100석 안 된다는 거는 이제 그거 뭐 비슷하게 선배하고. 아니, 여기서 그런데 또 독일 또 가시고 이렇게 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한 비상등이 켜져 있는데 지금 연탄 나르고 어묵 먹고 그 이럴 때가 아니다. 완전히 그 민심을 걱정 몰라. 모르고 저렇게 뭐 이상한 벽보를 내걸질 않나. 네. 연탄을 나르질 않나. 네. 저게 진짜 국민들한테 네. 약 올리는 거거든. 네. 이 본질을 완전히 외면하고 네. 이미지 살리기만 하고 있으니 네.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진짜 어렵다. 네. 근데 네. 제가 약 민주당 우세라고 말씀드린 게 네. 어쨌든 지금 계속 이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이 실정으로 인해서 그 반사 이익으로 약간 민주당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보이면서 잘 이끌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좀 이슈를 좀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약 우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저 뭐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온 캐치프라이즈가 지금 86 운동권 몰아내자인데 이게 과연 중도층과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캐치프라이즈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게 운동권 중에 재벌이 있습니까? 캐바자 학원 강사인데 경청래 뭐 이런 사람들 다 아니에요? 임종석 네. 견제하기. 네. 아 근데 거의 재산 운동권 들고 저는 이제 저희 바로 이 세대 네. 운동권이었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제 운동권이 회약을 그렇게 쳤나 생각 안 하거든요. 네. 해봤자 네. 저 형네 친구 봉주영 학원 강사 아닙니까 그 강사. 무능하다 뭐 좀 이런 정도 이미지가 가장 악한 네. 있지. 그걸 심판할 수 없다는 거야. 기득권이다 이렇게 안 그리고, 나왔잖아, 그리고, 그리고 지금의 20대들은 86 운동권 그러면 86년생들이 뭘 했나? 86 아시안 게임. 86 아시안 몰라, 잘. 몰라. 지금 20대들이 뭘 알아요? 맥락이 그 안 운동권들에 대해서. 그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 정권 얘기했잖아. 그게 귀에 딱 와닿는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조희연 교육감이 성공회대 네. 교수잖아요. 네. 그 옛날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87년 6월 항쟁이 지금 그 2000년대 학번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6.25 전쟁. 그렇지. 아, 네, 그렇지. 네, 6.25 그렇지. 전쟁. 역사의 한 단면 정도. 87년 6월 항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막 87년 6월 항쟁 때 길거리에서 독재타도 외쳤던 사람들은 그냥 화석화 되어 있는 그렇지. 역사의 한 장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웃기는 거야. 내가 말이죠. 그 얼마 전에 어떤 대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너 저 한일 월드컵 때 너 어디서 응원했니? 물어봤더니, 아, 그 역사책에서 봤는데.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요. 예. 네. 우리가 나이 든 거는 네.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그러니까 네. 실체와 없는 적과 한동훈 위원장이 섀도우 복싱 하는 느낌이에요. 아, 섀도우 복싱. 안 좋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야. 정말 훌륭한 표현이에요. 섀도우 복싱. 계속. 왜? 아니,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나 모자 잡은 거야, 모자. 모자가 바뀌어지려고 해서. 내 모자 잡은 겁니다. 오해하시면 네. 하세요. 아, 하여튼 저희 세 분과 함께 설날 특집 저희가 프로그램 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께서 아 이제 슬슬 시골이나 가야겠다 이런 댓글 올리시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시골 채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느꼈어. 아니, 더 웃긴 거 나왔나? 형 정성호에게 한 번 더 해줄까요? 그게 제일 웃겼어. 정성호? 아, 정성호가 이거 총선. 아, 진성호. 진성호. 이거 봐. 헷갈린다니까. 진성호 얘기는 좀. 정성호. 저랑 같이 방송했었어요. 오. 그게 기억이 나. 그게 멜빵하고 톡쌤 길러가지고. 맞아. 이끌어 있는데.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 그 영상 막 보세요. 네. 너무 이걸 갖고 그걸 걸어놨노. 두 번 다시 정치 안 하잖아. 지금 유튜브로 잘 나가. 유튜버. 내 후적 200만. 200만이야? 200만? 와. 성호 형. 이야. 이야. 그래. 70만. 난 그래도 분발해야겠네. 낙선이라도 돼봤는데 그 인간은 출마도 못했어요. 폭사하잖아.
빵 터진다. 예, 진짜 웃겼습니다. 네. 예, 진짜 큰 웃음으로 저희가 정치 토크 해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뭐 또? 예, 뭐 저는 뭐, 예, 뭐 가족 같은 가족 같이 즐겁게 예. 뭐, 라디오 할 때 좀 정제돼 있다가 예. 뭐, 기분 좋게 너무 좋아요. 대구 갑니까? 방심이 없어서 좋아요. 방심이 못 보니까. 방심하고 해. 방심하고 막 해. 방심 볼까 봐. 내 스스로 겁내라거든. 겁이 그래. 나가지고.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방심이가 보나 안 보나 박 변호사님은 아웃됩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운명을 알아야지. YTN이 넘어갔어요. 그럼. 넘어갔습니다. 제 꿈이 이 정권과 함께 라디오 방송하는 건데 어렵습니다. 이만큼 찍어가지고 저 서정욱 변호사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어떠셨어요, 네. MC 장원? 네, 저는 올 때마다 너무 즐겁고 지난 방송에 좀 늦게 온 것 때문에 늘 약간 이 죄책감과 그 부채의식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게 좀 덜었다. 집에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설날에 인사드렸으니까 저희는 또 진짜 가족인 만큼 추석 때 다시 8.15 때 3.1절 때 아니 뭐 지금 절기 때마다 좀 불러주시던가 아니면 단원날이나 뭐 이런 날도 괜찮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 특집 방송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또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저희가 제작진이 그 사실은 저희 애청자분께서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신 쌀이야? 선물인데 유기농 쌀입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 지금 네네. 이렇게 좀 그 널 뭐지 네네. 얼굴에 좀 옆에 걸려 네. 아 우리 얼굴에 저기 저 한동훈 분으로 네 여기는 네. 이거 소리 한번 내줘 네. 소리 예? 삑삑 소리 한번 내주세요 삑삑 이걸로 말소리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한번 해봐 아니 예, 예, 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이게. 아, 고장났네, 고장났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네. 원래 제대로 된 거면 소리가. 네. 뭐 그냥 닭소리. 아 저희 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쌀로 맛있는 밥 드시고 또 힘차게 방송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